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우리가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 영체는 불생불멸 하면서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며 윤회전생도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면은 내 인연은 다 됐으나 또 내 육체는 다 떨어져 가지고 죽었더라도 남의 육체가 건강하면은 명이 다 돼가 가는 그 육체를 빌려 이리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걸 보면 어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자다가 딴 사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들어있지요. 아, 그 사람 새 사람 됐다. 그 사람 딴 사람 됐다. 또 나쁘고 잘못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개가 천성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해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밤에 잠을 자리에서 참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그 영체는 육체를 이탈해가 갔는데 그분이 벗어 던지고 갔는 육체가 건강하면은 새 속의 인연이라든가 명은 남아있는데 육체를 너무 험하게 해서가 육체가 다 떨어져가지고 육체가 없어서 또 육체를 이탈해가지고 연부에 가가지고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실제를 받아서 육도 문중으로 윤회 전생을 못하고 새 속에 인연이 있는데 새 속에 나니까 육체가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면은 새 속에 인연이 될 동안에 또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음계의 중심이고 중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또 건강한 육체를 만나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 이제 으탁해 가지고 몸을 바꿔 입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못 만나고 아직 새 속에 인연에 있고 육체는 위에다 떨어져가 벗어 던지고 연부에 가니까 그 연부에 갈 때가 안 돼 가지고 새 속 명이 남아 가지고 실제를 받아 가지고 어디 판결이 나가 육도 문중으로 수생을 하게 안 될 때는 이 세상에 다시 오면 육체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중위에 떠들려서 머무르는 그걸 뭐라고 중심이라 그래요. 중심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 떠돕니다. 떠도다가 보면 산중 붙은 데 가면은요 뭘 하나 그러면은 오늘 저 아래 뭐 떠들었다는 보살 안 왔네. 어디 갔어? 안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왜 그랬었나 그러면은요 자기도 몰래 자기에게 중음심이 접심이 돼가지고 그래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그 소리를 듣기 쌌는데 그런 것들이 그 중음심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저 산중에 가가지고 도땅리 상기도하니 크면서 사도를 믿고 그 이제 산중 같은 데 들어가지고 흑대기 도땅는다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데 같은데 붙어 앉아가 그 숙면 닦고 장신에도 귀신이 형제 없이 옆에 붙어 앉아서 도를 닦아요. 그러다가 뭔가 좀 먼저부터 도를 닦던 그 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지혜가 우둔하기 때문에 더 빨리 깨닫지 못하는데 그 자들은 사도지만은도 도를 닦다가 육체를 가지고 도를 닦는 상기도를 하고 산도를 닦고 무도를 닦는 그런 사람들 보다가 영체만 있기 때문에 먼저 깨쳐져버려요. 그래도 보면 당신이 깨달은 그거 그건 도는 아닙니다. 사술 사도를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명될 땅에 어디 가가지고 의지를 해가지고 접신을 해야 돼요. 그 붙어있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나 그러면 정신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허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허하고 약하고 예민한 그 신경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접신을 하는데 그냥 접신을 하면 안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그리워한 사람. 그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그 혼자 내가 외로워가지고 신경 쓰고 막 괴로워하다가 점들리기가 많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 90% 정도가 전부 남편이야. 그렇지만 그 남편은 명대로 다 갔으면은 또 이제 지은 업에 있어 육도로 수생하고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못 유지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나 그 양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나 그 집 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팔고 접신이 돼요. 그러면 점쟁이조차도 당신이 모시고 있는 선생한테 사실은 쏟고 있는 기요. 그 양반은.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참 혼자 사는 가로대기가 점이 들리나 안 오면 당신한테 붙은 귀신이 서방신인 줄 알고 그것만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거.
부모가 자식을 없애나면 어린 자식을 없애놓으면 그걸 가장 못 잊으면은요, 그 중심이 어린 자식을 팔고 와가 동자니 선녀니 그 붙어가지고 애 노릇도 하고 응?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점이 들리가 있다가 언젠가 보면은 또 얻어맞았다 그러면 신을 도운다 그러면 신꽃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캄캄해져요. 그건 왜 그러노 그만. 거기에 적신돼가지고 있던 신이 중유기간이 끝나가지고 영부세계로 세몸을 받아 수생하게 해서 갓뿌리니까 신이 떨어져버리니까 아다가 몰래져요. 그러면 신이 얻어맞았다고 다시 신을 도운다 그러면서 신꽃을 다시 하면은 신꽃을 다시 해서 신을 부르는 그 제자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또 딴 중음신이 적신이 됩니다. 그래 신꽃을 다시 해놓으면 더 용할 때도 있고 하기는 다시 했는데 더 얻어볼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당신한테 붙은 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사술이지만은 얼마나 많이 깨달아가 왔느냐에 따라서 용하기도 하고 덜 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용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다 점점이도 알게 돼가지고 있고 지나간 과거는 다 마치게 돼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일은 맡기기도 하고 안 맡기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 이카마 한번 가봐야 되지 하고 거기 가볼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하면 내 마음은 거기 띵기다요. 그리고 오늘 아침 먹고 오늘 틀림없이 간다 그거 집에서 마음을 탁 먹고 나설 때 하면 내 마음은 그 점쟁이한테 갔어요. 육체한테 가거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보면은요 어디 가다가 머리가 성큼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디 가다 뭐 무서운 걸 만약에 깜짝 놀랄 때는 내 몸이 성큼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이 먼저 가요. 가기 때문에 점쟁이한테는 당신 마음 외에 접신이 되는 중음신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먼저 갖는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왜 왔느냐 뭐 하느냐 우리가 처음 만나면 서로 통성하고 인사하듯이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은 저기에는 귀신이 하나 붙어가 그것이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이용해서 알아가 제자한테 일러주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한 점쟁이는 내가 콩을 거머쥐었다 이게 뭐로 가면 콩인 줄 알아요. 아는데 콩은 콩인 줄 알고 거머쥐었는데 몇 개까지인가도 알고 거머쥐었으면 상대인 점쟁이도 콩인데 몇 개다 그런 걸 아는데 내가 거머쥐일 적에 콩은 콩인데 몇 개인 줄 모르고 거머쥐었으면 콩인 줄은 알지만 몇 개인 줄은 몰라요. 그거 왜 그래? 내 마음을 이용해가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간 것은 내가 다 아는 길이니까 내 마음을 이용해가니까 맞지요. 용한 거는 뭐 아주 떨어지기 맞지지. 그래서 그렇게 용한 점쟁이도 다가오는 거는 영영털이도 안 맞히는 수도 있고 또 어쩔 때 맞히는 수가 있거든. 그 우리가 뭐 계획을 세워놨다가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 그럼 우리 마음 먹는 대로 나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점은. 그런데 된다 안 된다 판결은 점쟁이 지가 내리기 때문에 그걸 맞히는 수도 있고 안 맞히는 수도 있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고 여기 점이에요. 점 들리는 게 그와 같이 영은 남아있고 육체는 다 된 사람이 연부에 가가지고 육도로 수생은 뭐하고 세송에는 육체가 없으니까 그게 중류에 머무르다가 삿대게 사도를 닦는 사람들 밑에 붙어있다 그게 깨달으면은 깨달은 그걸 가지고 어떤 허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그걸 붙여놔 그거 그래 아리여 법다서 막 떠들었었던 그 보살님도 응? 그 보살님도 당신한테 뭐가 왔냐고 물어봤거든 물어볼게 부처님이 두 분 왔다 그거야 부처님이 두 분 왔는데 그래 한 분은 효자 부처님이고 한 분은 어디 부처님이라고 그만 저 강하 보문사 강한 보문사, 그 주지가 책임도 말해, 백진 한 멀쩡한 보사 강한 보문사 참대식으로 가가지고, 그 귀신 하나 부치가 왔거든. 그래, 강한 보문사, 그 뒤산에 있는 부처님이다, 그기야. 그래, 부처님 두 분이 왔다, 그기야. 왔는데, 그 강한 보문사 부처님 무슨 부처님만 물으니까, 그 갓바위도 들어 댕기 본 모양이라, 갓바위 댕기 보이지, 갓바위 못에 제가 있는 약사이로 부처님이거든. 그러니 저 보살님 생각에는, 당신 생각에는, 바위로 만들어 제가 있지마. 아, 약사일의 부처님인가 싶어가지고, 그 부처님이 약사일, 그 강화 보문사 뒤중택에 있는 약사일의 부처님이 나한테 왔다, 그러지. 예, 이것이요. 그 부처님은 간세보살이에요. 그렇게, 부처님이라서 뭐 부처님 당신을 모를 책이 있나, 그러지요. 또 부처님이 못 왔다고 사람한테 붙을 책도 없잖아요. 그래, 그와 같이, 그 사람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여기 댕기면 저기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살림을 사던 분이 스님을 따라가지고 강화 보문사를 가보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 강경보살님 참배를 해보니까 부처님이 참 산중 속에 있고 앞에 툭 저도 서해바다가 내다보이니까 또 한이 신우분 마음이 일어나면서 종종신우분 생각이 생겨나는 게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중음신이 접신이 될 적에 내가 그 부처님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부처님인가 모르니까 또 귀신도 거기 강화 보면서 안 가본 귀신이 붙어있는 모양이다. 강화 보면서 부처님 팔긴 팔았는데 그 무슨 부처님입니까? 내가 목회했으니까. 그게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중음신 접신되니까 어디 가가 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참말로 뭐가 그러는가 딱 한번 가봐요. 그래요. 어제 내가 책을 하나 볼게요. 어느 절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 내가 책을 보고 또 여기 주지한테 그랬게 니는 뭐 그런 거는 잘 본다 이게 그런 걸 잘 봐요. 어디가 법문 소재도 되고 법문 거래도 될 거 아이가. 그러나 나는 하다못해 주관지 같은 것도 다 사봅니다. 저 밑바닥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 안 된 거, 그것도 뭐, 얘기거리가 되잖아. 언제 내가 왜, 한번 얘기해주지. 주간지 보고 말이다. 어떤 여자가 서방 팔아먹어가지고, 내주 돈벌이가 물어달라 그런 거 얘기, 그, 전에 해줬죠. 그, 그런 데서도, 이게 다 얘기거리고, 법문거리다요. 그래, 했거든. 그까지, 뭘 그럴까? 그러면 니하고 둘이 한번 가보자. 이제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언제 안 믿어나는 게 뒤로 그래야 된다. 그 노린 갈기로 앞으로 뭐가 막 되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자기네는, 자기네도 속고 있어, 그 절에 스님들도. 뭐가 그러냐, 그러면,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이 신라 때, 다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은, 도를 깨달은 분들이, 1900년을 왜 아직까지 말이야, 중요에 머무르면서,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무 절에 붙어 앉아가지고 말이야, 그런 작된 짓이나 하겠어요? 아니거든. 그러나, 그 동네 근교가 전부 보니까, 옛날에 원효 대사가 한바탕 논일다가 가시는, 또 원효 대사의 그, 참, 저기, 유적이 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원효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존경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중음신이 원효 스님을 팔고, 거기에 접신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귀신 노름을 하고 있어요. 뭐, 테레비를 보니까 뭐, 어제 저 영천 어대에는 말이라, 돌할매가 있는데 뭐, 어떻다고 해요. 그것도 뭐, 어떤가 내가 알아야 돼. 가봐. 그것도 딴 게 아니고, 동네 사람 믿는 마음에 중음신이 그 돌에 붙어가지고, 중생들을 그 이제 마음을 이용해가 장난하고 있더라 거기야. 이 전부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꾸 이제 이게 옛날보다 무거워질 때도 과벌 질 때도 있고 또 안 갔거든. 그 얘기는 중생이 자꾸 동네 사람이 그 돌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그 마음에서 응? 그 어디 가가지고 동네에 동구사를 지내도 그게 자꾸 믿으면 그 낭패는 중생이 믿는 마음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중음신들이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있어요. 그걸 목신인 줄 알고 뭐 동네 수호신인 줄 알고 제사 지내는 줄 알고 그건 전부 중음신들의 장난이고 중음신이 접신되는 거지 그 이상도 해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한테 무섭고 하기나 두려워하기나 지기나 할 이유도 없지. 왜? 그거는 육체도 없는 형체만 넘기고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그놈들보다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육체도 없는 형체 없는 귀신에게 기기나 쪼가선 안 된다는 거야. 거기야. 그와 같이 육체도 바꾸기도 하고 바꿀 데가 없으면은 어디가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다 거야. 그래 여도 그래 바꿔가 왔다는 거야.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잘 바꿨지요. 갈 때는 안 되고 그런데 그것도 갈 때는 내가 갔는데 가봐도 육도로 수생할 테니까 육도로 수생을 하려 그러면 요런 데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다시 몸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몸을 받기 위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으로 이제 얘가 새 몸을 받아 올라 그러면은 캄캄한 그 자궁 안에 들어가가지고 과거에 생각하던 아르마리 식과 행동하던 걸 다 망각하고 어머니 생각을 정지를 받아가 그 집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 지장보살님이 다시 가가지고 수생할 거를 잡아가지고 건강한 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 식을 망각하지 않하게끔 해가지고 그걸 여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그 지극 한 기도 정성에 의해 가지고 또 이제 살아났다 그런 얘기입니다.